네, 저는 카이스트 97학번 이소연이고요. 9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학부, 석사, 박사 다 카이스트 마친 카이스트연입니다. 저는 사실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 카이스트 하면 막 고리타분하게 공부만 하고 뭐 다들 안경 쓰고 있고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고 이게 그딱 굳어진 이미지였는데 당시에. 근데 그것 자체가 그렇게 싫지 않았어요. 그리고 이제 저희 때는 뭐 축제도 있고 벚꽃 피면 뭐 딸기 파티도 하고 뭐그 축제 때 가요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학과에서 동아리에서 MT도 가고 그다음에 뭐 신입생 환영회라고 막 쫑문해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시끄럽게 떠들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어서 이게 그런 거 있죠. 공부해야 되고 막 미적 숙제해야 되고 기말고사는 다가오고 중간고사는 다가오는데 그때 놀 때가 더 재밌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앞두고 놀 때가 얼마나 재밌고 시간이 빨리 가는지.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재밌었던 추억이었던 게 공부도 참 열심히 하면서 그 틈틈이 정말 재미있게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. 그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도 인정할 만큼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잠을 좀 줄이고 놀고 공부하고를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30명 때 그렇게 뭐라고 하시다가 10명 되니까 오셔가지고 이렇게 된 이상 마지막에 가야 된다. 그래서 막 응원해 주시고 나중에 우주인 된 뒤에도 좀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교과부에서는 왜 그렇고, 뭐, 학우이는 왜 그러냐고, 뭐, 제 입장에서 되게 막 항변해 주시고.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. 그리고 이제 저희 실험실 선배, 이게 아마 카이스트에서 대학원 생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비슷할 텐데, 24시간 중에 한 16시간 같이 보내잖아요, 대학원생들은. 그러니까 삼시 세끼 다 같이 먹고, 으쌰으쌰 하고, 뭐, 보고서 쓰는 시즌 돌아오거나 뭐 연구 종료 시즌 돌아오면 막한 일주일씩 같이 날 새고 이러니까 거의 가족처럼 되거나 아예 남이 되거나 뭐둘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되게 전부 다 너무 가족 같았어요. 그리고 막 거의 모든 사생활이 다 공유되고 여자친구랑 헤어졌는지 싸웠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서로 알고 막 이런 식이라 가지고 제가 우주인 막 300명 되고 30명 되고 10명 되고 하는 게 실험실의 모든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돼가지고 그게 너무 신났어요. 그렇다면 대한민국 우주인으로 미국에 현재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좀 민간 우주 분야에 가까이 있으면서 한국에서 무언가를 할수 있거나 한국의 기회를 찾고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도 연결해주고 또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좋겠다. 그러니까 현재는 사실 그런 입장이 완전히 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. 근데 좀 그런 위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제 바람이고 꿈이었고,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바로 로켓을 만들고 하는 회사들은 제 전공이 그쪽이 아니라서 함께 일하기는 어렵지만, 다른 분야에 있어서 뭐 한국 사람들의 기술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한국이 미국의 회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좀 역할을 하고 싶어서 저도 경력을 쌓고 있는 중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건데,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은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? 아니면 아 카이스트까지 왔는데 이거 해봐도 될까? 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시도해봐도 괜찮을까? 라는 두려움 때문에 못했던 게 나중엔 되게 큰 후회가 될수 있거든요. 그리고 사실 그런 쪽에서 나도 생각지 못했던 다른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좀 유연한 생각으로 틀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리고 카이스트를 올 정도로 공부했고 그 하기 싫은 공부 그 힘든 공부 할 정도면 다른 거 도전해도 어느 정도는 할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본인에게 좀 칭찬할 수 있고 자랑스러워 할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저 친구는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? 이거보다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얼마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본인 자신을 좀 사랑하고 내 자신을 좀 잘했다고 칭찬해 줄수 있었으면 카이스트 학생들은 자기 칭찬에 되게 인색하거든요. 그래서
좀 자기 자신을 도닥거리고 칭찬해 줄수 있는 카이스트 동문으로 좀 우리가 행복 지수를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